안녕하세요, 여러분. SMAT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김수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처음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만큼 SMAT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의 시험 내용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실게요. 자, SMAT. 자, SMAT은요,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빌리티 테스트. 그의 약자죠. 그래서 서비스 경영을 할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SMAT. 자, 그렇다면 SMAT이 어떠한 시험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MAT은요,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은요, 자, 급증하는 인력 수요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선별을 해서요. 자, 두 번째, 서비스 직무의 현업 지식 및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 바로 뭐다? 그렇죠. SMAT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SMAT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전문 종사자를 양성하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기초로 해서 자,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SMAT이 가지고 있는 시험 취지의 어떤 목적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SMAT이 가지고 있는 자, 평가 체계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AT은요, 총 3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볼게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모듈 A, 저와 함께 학습하시게 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모듈 A는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척도로 기준으로 예, 자,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모듈 B는요,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에 관한 내용을 측정을 할 거고요. 자, 더 나아가서, 자, 모듈 C는요, 서비스 운영 전략에 관한 가장 높은 레벨이죠. 서비스 운영 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함께 저하고 공부하시게 될 모듈 A,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죠?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듈 A는요, 고객 접점을 통해서 고객을 접점할 때, 자, 올바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매너, 그리고 자, 이미지 바탕으로요, 고객 심리를 이해하고요. 자, 이런 고객의 심리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의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 모듈 A가 가지고 있는 시험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들을, 이런 것,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구나라는 거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SMAT의 문제 출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AT의 모듈 A죠. 자, 모듈 A는 총 다섯 가지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은요, 선다형으로 24문항을, 예, 출제가 되어 있고요. 선다형이라는 거는 그죠. 다섯 가지 중에서 혹은 네 가지 중에서 정답은 하나를 고르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타입은요, OX형이에요. 다섯 문항 나오고요. 자, 타입 3 보면요, 연결형입니다. 올바르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실무형은 총 10문항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통합형. 다 통합한 거죠. 모든 내용을 다. 자, 통합해서 나오는 문장 6문항에서 총 문항 50문항을 70분 안에 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앞으로 저하고 학습하시게 될 SMAT의 모듈 A.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모듈에서 예, 과목들과 이 과목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보시면요. 자, 모듈 A,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요, 총 이렇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요,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에 관한 예, 내용인데요. 자, 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보면, 자, 매너와 에티켓을 이해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와 전화응대 매너, 글로벌 매너 등에 관해서 예,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고요. 자, 이미지 메이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하는, 그죠? 또는 자신이 어떤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미지의 상을, 그죠?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이미지의 개념. 그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미지 메이킹의 주요 이론들 살펴보시고요. 상황절 이미지 메이킹.
특히 그리고 보이스 이미지 등등에 관해서 예,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자, 고객 심리의 이해라는 과목에서는요. 자, 고객에 대한 이해 가장 중요하죠. 현장의 서비스 실무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객에 대한 이해겠죠. 자,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을 분류합니다. 따라서 계층론 예,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들에 대한 심리, 고객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성격 유형과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까지 쭉, 그쵸? 예, 내용을 심도 있고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과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고객과의 의사소통이죠. 자, 우선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법과 스킬들, 그쵸? 응대 기술들이죠. 더 나아가서 감성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과목 볼게요. 회의 기획 및 의전 실무입니다. 자, 좀 더 실전에 전, 현업에 좀 더 접근된, 현업에 좀 더, 치중된 그런 과목이죠. 자, 회의 운영과 의전 운영을 기획하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등에 관한 내용들을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요. 저와 함께, 자, 모듈 A, SMS,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의 그 모듈 A, 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과목들과 과목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SMS는요, 함께 공부하시게 될 학습 내용이 사실 적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단순히 암기보다는 자, 내용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서 실제 내가 현장의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라는 어떤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해 나간다면 고득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본 강의는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 즉 자, 키포인트죠. 예, 키포인트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기출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체크 표시하실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때요? 경청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체크 표시하세요라는 부분을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SMS을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서비스 실무자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매너, 에티켓을 또한 학습하시게 되는 또는 공부하게 되는 값진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또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내용들, 체크 포인트를 한 번 더 숙지하고 인지함으로써 자, SMS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중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그리고 또 한번 그 부분을 열심히 또 샅샅이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SMS의 합격증을 두 손에 예,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S이 가지고 있는 그 학습의 그 시험에 대한 내용과 학습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강의 준비해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하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또 기원을 선전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